여러분 안녕하세요. 폴드랑입니다. 심플 깔끔 영양가 만점 폴드랑표 레슨 시간입니다. 오늘 준비한 녀석은 이 녀석입니다. 네, 키스샷입니다. 어느 정도 경험치만 있다면 정말 쉬운 것이 이 키스샷이죠. 하지만 그 경험치라는 것도 이론적 부분을 취한 상태일 때죠. 무작정 친다면 절대 늘지 않습니다. 오늘은 이 키스샷을 우리 구독자님들께 완벽하게 챙겨드리겠습니다. 키스샷의 기본 원리부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큐볼과 일표적 고의 중심점을 연결한 접점에 점 A를 찍습니다. 다음은 2표적 고와 1표적 고의 중심점을 연결한 접점에 점 B를 찍습니다. 마지막으로 점 A와 B의 중간 지점에 점 C를 찍습니다. 그리고 이 점 C가 바로 키스샷 겨냥점입니다. 당점은 정중앙 또는 약 반팀 정도 하단으로 내려줍니다. 튕겨지는 큐볼에 안정감을 주기 위해서죠. 네, 여기까지는 스트레이트로 직접 맞추기 위한 키스샷이죠. 즉, 2표적 구까지 겨우 굴러갈 정도로 작은 힘을 사용한 키스샷입니다. 문제는 3쿠션에서의 키스샷이죠. 스트로크 속도가 훨씬 빨라집니다. 즉, 임팩트 값이 커지며 반발력이 강해지는 것이죠. 때문에 3쿠션에서는 감각적인 두께 조절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난이도가 높아지죠.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키스샷을 선택하는 상황은 대부분 입사각도가 45도이기 때문입니다. B에 위치한다면 빗겨치기 대회전을, C에 위치한다면 얇게 앞돌리기 대회전이죠. 즉, 우리가 해결해야 할 키스샷은 입사각 45도 하나뿐입니다. 참고로 폴드랑의 경우 약 3가지 겨냥법을 사용합니다. 완벽한 2분의 1 두께, 2분의 1보다 약간 얇은 두께, 마지막은 2분의 1보다 조금 더 두꺼운 두께입니다. 이 세 가지 겨냥법이면 충분합니다. 필요한 1쿠션 지점 얼마든지 조절 가능합니다. 네, 지금부터 실전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5.5 시스템 60에 40 라인이죠. 두께 2분의 1, 당점 정중앙입니다. 60에 40 라인을 정확히 태웠지만 정중앙 당점이므로 라인은 짧아집니다. 이번엔 시스템 라인을 정확히 잡아보겠습니다. 시스템 라인을 완벽히 잡으려면 약 1.5팁의 횡당점을 추가해 주시면 됩니다. 당점 9시 1.5팁입니다. 네, 이번엔 70에 50 라인입니다. 이전 상황과 거의 동일한 감각으로 구사해 주시면 됩니다. 이번엔 60에 30 라인입니다. 60에 30 라인을 태워주기 위해 두께를 1분의 1보다 살짝 추가해줍니다.
다분히 감각적인 두께 조절이죠. 장점은 두께의 안정성을 위해 가능한 1.5팁을 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정도 익숙해지신다면 점 B만으로도 얼마든지 두께를 찾아내실 수 있습니다. 네, 감각을 얻게 되는 것이죠. 키스샷은 두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임팩트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즉, 스트로크 속도감이죠. 이 속도감만 챙겨두신다면 아주 멋진 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소중한 시간 되시고요.